작년에 시즌이 조금 힘들었어요. 선수들도 힘들고 부상 관리, 피로 회복, 힐링 쪽으로 많이 시간을 할애한 것 같아요. 경기력 MVP가 좋은 것 같아요. 행복했었고 이제 요즘 비시즌은 제 플레이도 플레이지만 다른 선수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좀 선수들과 소통을 올해 진짜 많이 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우리 어린 세타들 좀 많이 고생하는데 걔네들을 좀 도와주는데 신경 쓰고 있어요. 아쉬움? 작년에 우리가 다 돌아본다 그러면 정규리그 우승한 것도 굉장히 힘들게 우승했고요. 두 마리 토끼를 쫓아갔는데 결국은 한 마리만 힘들게 잡은 것 같아요. 좀 챔프전 가서 아쉽게 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시합을 진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뭐 좌절감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또 이제 도전을 해봐야죠. 그 뭐 트라이아웃장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선수 중에서는 제일 유리하다고 결정이 나갖고 우리가 선택한 선수고 우리 팀에서 빠른 배구에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선수인 것 같아서 뭐 걱정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요. 주축으로 이제 지금 뛰는 선수들이 그렇게 바뀐 건 아니라서 새로운 선수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같이 적응을 해 나가야 되겠죠. 항민이 형이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나가게 돼서 항민이 형이 없어도 이제 저희끼리 또 잘 끌어 나가야 되는 거고 별다른 걱정은 없습니다.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신장 그런 고정관념들이 아직 나아갈 숙제인 것 같아요. 당장 옆 동네 일본만 봐도 사이드 공격수들이 90도 안 되는 선수들이 태반이에요. 뭐 빠른 발, 조직력, 비에나 선수가 와도 저희는 한국에서 최고의 세터라고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그런 세터가 있고 저랑 승석이 형도 주전으로 3년째 같이 맞춰왔는데 그런 믿음도 있고 그런 편견들을 깨부수고 싶어요. 정지석이 잘하면 됩니다. 지석이나 승석이 둘 다 해주는 역할이 많은데 뭐 승석이는 잘해오고 있고요. 지석이는 아직 모자라고요.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이때까지 응원 많이 해주시고 작년에 우리 통합 우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잡지는 못했어요. 올해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그 기회가 다시 오도록 준비를 하고 그 기회가 오면 다시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배구단의 주장을 맡고 있는 한선수입니다. 다음 시즌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제가 제일 고참이다 보니까 좀 더 젊은 선수들 주축으로 제가 잘 이끌어서 좀 더 즐겁게 재밌는 배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별 3개는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각오로 부서지도록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응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목숨 맞춰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농구연구소 정지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해줘? 아 코보TV를 그냥 코보TV 안 해도 되죠. 이거는 코보TV 구독 좋아요 몇 번 하는 거야?